밥좀 먹고, 밥좀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쌈 먹방입니다. 보쌈 먹방. 야. 저녁 식사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니다. 진짜 보쌈집은 쟁반국수나 막국수 있죠. 맛없으면은 진짜 먹기 싫어요. 인정하신가요? 나만 그런가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자,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딱 넣고, 자, 밥을 일단 얹힙니다. 아, 일단 고기 한두접 정도 해가지고. 이게 또저 보쌈 먹을 때또 이게 그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일단은 쌈장에다 좀 찍어 먹어요. 그러다가 좀 살짝 질리거든요. 그러면 밥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보쌈이. 그러면 보쌈이 좀 남으면 이제 새우젓에 찍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 맛있어요. 자, 일단 밥을 좀 넣고, 자, 김치 하나 큰 걸로다가 딱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마늘 필수죠. 마늘 조금 더 쌈장 위에 올려주고, 살짝 햄버거 같은 느낌으로, 자, 고추 넣어주고, 자, 여기다 막국수를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많이는 말고 그냥 조금만. 자, 이런 식으로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밥도둑이야 이거. 백승님. 그리고 보쌈 있잖아요. 보쌈 한 접씩 드시는 분들 있죠. 진짜 뒤져야 돼요. 보쌈은 한 접씩 드시지 마시고요. 최소 두 접씩 드세요. 그래야 맛이 좀 나요. 좀 살짝 질린다. 그럼 새우젓. 여성분들은 인정해. 하지만 남자들은 최소 두접 이상 먹어야지 이제 입에 그 맛이 나요. 자, 이거 깻잎이랑만 싸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깻잎에 싸드실 때는요, 꼭 새우젓에서 찍어 드세요. 깻잎에 싸드실 때 새우젓에만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엄청 맛있어요. 이 깻잎에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어. 그냥. 그치다. 이제 쫙 삼겹 또쫙 찍어갖고 쫙 올려. 어? 알았어? 그리고 쫙 고추 쫙 올리고 마늘 딱 올려.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자, 딱 올린 다음에, 요따가, 어? 자, 정반국수 딱 흔들어 제껴. 어? 알겠죠?
자, 형님들. 자, 형님들. 아. 자. 아. 아. 아가리 보내주세요. 아. 맛있어.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형님들. 이거 보쌈 계속 못하면 이제 기름기 때문에 좀 질려요, 형님들. 그럴 때 진짜 깻잎에 그냥 보쌈만 이렇게 싸서 드셔보세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깔끔하고 맛있어. 진짜 남의 거 나중에 한번 보쌈 시켜 먹을 때 꼭 깻잎에다 새우젓에 그냥 이렇게만 드셔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진짜로. 마늘 잘 먹습니다, 형님들. 괜찮아, 전. 아! 마지막. 마지막 피날레는 간지나게. 마늘 얹어주고. 고추 얹어주고. 와. 마지막 피날레, 피날레. 얘들아, 진짜 배고팠나봐. 다 먹었어. 어? 야, 너무 배부른데? 아, 잠깐만, 일어나니까 뒤질 것 같아. 잠깐만. 아, 야, 배가 너무 아픈데? 아. 아, 야, 배가. 아. 아. 아, 형아. 아, 나 배 터질 것 같아, 진짜. 와, 형아. 너무 아픈데?